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초대박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화제가 됐기 때문에 아실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텐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김호중씨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야죠. 와우, 김호중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날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경북 김천시는 지난 13일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와 김호중 거리 조성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김호중 씨의 소속사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에서는 문화예술 관광 컨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명품 관광 도시 구축을 위한 김호중 거리 조성에 김천시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천시는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 교동연화지까지 약 1km 정도의 길과 벽화, 포토존, 스토리보드 등등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김충섭 김천시장님은 김천시가 문화예술관광도시로서의 특색 있는 관광 명소를 발굴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며 전국 팬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김호중 씨의 거리가 생기게 되면 팬분들은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오게 되겠죠. 와, 김호중 거리 좋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팬앤스타 초이스상 가수 부문 1차 투표에 대한 특전 영상이 상영 중인데요. 지난 13일 팬앤스타에서는 팬앤스타 초이스상 가수 부문 상위 3개 팀의 특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등 최고의 아이돌들 가운데 김호중씨가 선정이 되어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난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는 팬앤스타 초이스상 가수 개인 부문 1차 투표와 트로트 인기상 부문 투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팬앤스타 초이스상 가수 개인 부문 트로트 인기상 1차 투표에서 상위 20개 팀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투표 후보에 오르며 상위 3개 팀은 홍대 멀티비전, 지하철 2호선 42개역 대합실 전광판, 합정 CM보드 광고 등의 특전이 있습니다. 치열한 투표 경쟁 끝에 팬앤스타 초이스상 가수 부문 1차 투표에서 김호중씨는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지난 9일부터 오늘 15일까지 특전 영상이 상영 중인데요. 김호중씨는 서울 마포구 합정역 CM보드에서 축하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팬파워인데요. 팬앤스타에서는 오는 16일 낮 12시부터 12월 7일 낮 12시까지 팬앤스타 초이스상 가수 개인 부문 트로트 인기상 2차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TMA 인기상 투표도 실시를 하는데요. 팬앤스타 초이스상은 100% 온라인 투표 결과로 결정이 되며 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팀이 수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투표 방법은 팬앤스타 공식 어플리케이션 접속 이후 가능하며 팬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인 만큼 온라인 투표는 모두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투표와 더불어 팬앤스타에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티켓 배포 이벤트가 오는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매일 한 번씩 팬앤스타 내 지정된 미션을 수행한 이후 주어지는 음모권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룰렛을 돌린 이후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죽어가던 통화 연결음, 즉 컬러링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공신은 트롯 열풍을 몰고 온 김호중 씨를 비롯한 트롯맨들이었는데요. 통신사들이 통화 연결음 시장에서 트로트 열풍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 쪼그라든 통화 연결음 시장이 김호중 씨 등등 트롯 가수들의 인기에 힘입어 깜짝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LG U+의 통화 연결음 인기 차트 순위를 보면 1위에서 50위까지의 상위 순위 중에 김호중 씨의 곡인 만개, 우산이 없어요, 살았소 등등 많은 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트로트가 워낙 인기이다 보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통화 연결음 구매가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중 찐팬님의 댓글입니다. 믿고 듣는 별곰님 소식 분명히 좋은 소식이다 생각하고 그냥 좋아요 누르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호중님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도 잘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김신혜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이른 아침 방송하시려면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언제나 편안한 목소리, 편안한 표정으로 방송해주시니 넘넘 감사합니다. 별곰님, 유튜브 100만 넘을 때까지 응원할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소식을 전해드릴 때는 정말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니 오히려 저는 더 즐겁습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좋은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원픽별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중별님,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소. 큰 인재, 큰 별이 될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열풍은 계속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대성할 별님입니다. 호중님 건강 조심하시고 미소 짓는 하루 되세요. 애인이 되어줄게요. 노래 듣습니다. 호중님은 세계 무대 오를 그날까지 기대합니다. 만개하리라 행운이 늘 따르길 사랑합니다. 건혜행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설정란님의 댓글입니다. 김호중 붐이 일어났네요. 역시 최고의 뮤지션입니다. 김호중님 11월 11일 더 클래식 열풍이 일어나겠죠? 김호중님 최고! 믿고 듣는 노래 명품 보이스 언제나 함께합니다. 별곰님 고맙고 감사. 언제나 센스있고 기쁜 소식 전해줘서 감사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히려 영상 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과 평화님의 댓글입니다. 돌금별곰님 고마워요. 우리 김호중님 정말 독보적이죠? 침몰되다시피 한 트로트를 부활시킨 김호중님. 저도 트로트 뽕짝은 절대 듣지 않았는데 호중님 트롯이 내 마음을 활짝 열어줘서 지금은 트로트 우리 호중님 노래에 푹 빠져 살죠. 또 TV 트로트 경연도 보게 되곤 합니다. 김호중 사랑해 많이 응원할게 끝까지 가자!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리스 여러분들은 정말 다들 너무 천사 같으십니다. 네, 제 생일 또 천사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리스! 예, 좋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 들떴나요? 예, 좋습니다. 저도 김호중 거리 한번 가보고 싶네요. 생기면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낮에는 좀 괜찮지만 밤에는 쌀쌀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